깔끔하게 갑시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올라간다. 마운드 이전 오주원 선수로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신재영 선수가 75개의 공을 던졌고요. 6이닝 무실점, 무사사구 1피 안타로 투구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웩! 과연 이제 팀의 두 번째 투수 오주원은 어떨지요? 오지, 바뀌었다. 바뀌었다, 투수 바뀌었다. 연속 내자, 연속. 내겠다, 투수 좀. 투구 이제 지금부터! 선두 타자, 1번 타자. 박관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관우 가봐. 관우자. 초구 높게 갑니다. 35. 아니야, 공략해봐. 가라. 가볼까, 박관우 씨 가볼까요? 네. 타격합니다. 있어. 빨리 가. 런니. 지금 높인 타구고요. 투수 베이스 커버 이대호 선수가 가볍게 잡아서 힘으로. 오주원 선수가 깔끔하게 베이스 커버 들어갑니다. 환상의 조합이야, 환상의 조합.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김세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잘 맞았어요. 오케이. 높게 떠 있습니다. 1루수 이동합니다. 고영욱이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너무 여유 있는데? 여유 있는데? 영웅 좋다. 아, 공 맞춰가지면 빨리 가. 네. 맞춰가다 빠르면 늦어. 빨리 가. 네. 3번 타자 임종성 선수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특타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아, 본인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30분 동안 지금 이 특타를 받았는데 타석에서 안타가 안 나오니까요. 네. 와, 왜 못 치는지 알겠다. 볼거 좋지 않아요? 빨리 밀리잖아요.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이타구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루수 깨려서 잡아냈습니다. 오주원 선수가 깔끔하게 3자 범퇴 7개의 공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8회로 갑니다. 1안타는 그런데 포수가 못 잡힐 정도의 공이네. 아, 네. 커브 깔끔하게. 이제 경기는 8회 말로 갑니다. 오주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난 경기 그래도 안타라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신재영 오주원에게 막혀서 1안타에 그치고 있어요. 선두 타자 이승현 선수입니다. 팀 내 유일한 안타 기록하고 있는 선수 이승현입니다. 근데 얘는 잘 돌리는데 열심히 안 뛰더라. 영웅이 간다. 정신 바짝 차려. 아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6점, 2회 6점. 우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2회 6점. 쉽다. 이승현 이 캡틴이 당당하게 1루에 나가서 또 이교 선수한테 칭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게요. 파울입니다. 지금은 전력 피칭이었기 때문에 데트가 못 쫓아갔어요. 가만! 근데 잘 돌리긴 잘 돌리네. 언제든지 스파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 오주원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말씀을 받아. 36. 빠르게 카운트 잡아나가면서 이제 스트라이크 2입니다. 오늘 때리네. 오늘 때려. 타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구는 3루 쪽으로 가요. 정성훈의 송구 정확했습니다. 원안. 이 플래카드 좋네요. 올해가 무슨해였지. 오주원 사랑해. 여전히 1안타구요. 투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1피안타 이 왕봉. 아. 타석의 안정환.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시절 고졸 신인왕을 차지했던 오주원입니다. 초구 타격합니다. 높게 뜬 타구 왼쪽. 이지. 좌익수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이제 투어. 안 되네요.
막힌단다, 경고 안 막힌대. 아웃카운트 5개 잡는데 12개 던졌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가 무슨 멘트를 날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준 선수는 저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항상 위협해요. 우리 해설 멘트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준 선수 꽤나 싫어하시네요. 5개 전미를. 아, 전미로 선수도 이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유희광 커브 보여줘! 오른쪽 파울입니다. 밀어야 밀러야. 밀러. 밀려야 밀어야. 야, 좀 앞에 가자! 야, 앞에 가자! 다시 파울. 아, 이번에는 높은 코스로 빠른 공을 던졌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오주원 선수는 바깥쪽에 이제 체인지업 뚝 던지면. 일단 눈을 현혹하는 하이페스트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은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데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린 변화구를 선택을 했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체인지업. 아, 체인지업입니까? 우와. 하이페스트볼 이후에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들을 두 차례 연속 보여줬고요. 아이고. 야, 정리하고, 정리하고자.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던집니다. 헛스윙! 헛스윙! 3대 0! 타자가 무너질 정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준 참진으로 속 꺼내면서 경기를 9회로 보냅니다. 아, 오래. 엉덩이 형 멋있다. 히어로즈 화이팅 히어로즈. 나이스 나이스. 아 멋있다. 역시 나이스 엉덩 나이스 엉덩. 나와버리 왔네. 나이스 엉덩이. 와 엉덩이. 나와버리 왔네. 문자 듀오 좋다, 문자 듀오. 역시 문자, 문자! 문자 콤비. 이제 경기는 9회 초가 됐습니다. 마운드에 박경도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다. 높은 평가를 이 선수에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이닝을 무실점으로 넘겼기 때문에요. 연습을 깔끔히 해보자, 깔끔하게. 오늘 멀티히트의 삼출루 경기 박재욱입니다. 여기 한자 치라, 3안 올라간다. 하나 쪼아라 아니는. 여기 하나 재욱이 내까지 한 번 더 오게 도나치게 가자, 가자, 가자. 초급 타격, 하고 왼쪽. 어, 갔다. 랩트! 랩트, 랩트, 랩트! 하고 왼쪽, 하고 왼쪽. 가라. 하고 왼쪽, 하고 왼쪽. 트와이크수 기다리네요. 보내오십니다. 아이씨. 다이수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박재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구 선수로 연결됩니다. 아... 10타수 무안타고요. 아직 숫자 0. 타율에 다른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숫자 1이 필요합니다. 자! 이용구! 직전 타석 잘 맞은 타구가 야수에게 잡혔어요. 초구는 볼입니다. 안타 가자 안타! 예 안타 안타! 낮은 코스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지난 시즌 이 이용구 선수의 그런 간절함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럴 겁니다. 다 같이! 선수의 이용구 3구 볼이 됐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네, 봉구야. 가봐, 가봐. 봉구 전화다 가자. 출전 기회가 적은 이용구입니다. 막혔어요. 이제는 투볼 투스트라이크. 와, 올공 너무 지발라, 올공 너무 지해. 외야 프라이 쳐, 외야 프라이. 찬스가 몇 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네. 그리고 하루 빨리 안타가 나와야 돼요. 박경도와의 승부. 던집니다. 스윙! 스윙! 3대네요. 스윙! 이렇게 이용구의 숫자 이름 아직입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 1,
이홍구에게는 아직 큰 숫자입니다. 아 근데 그 표현이 진짜 딱 가슴 울리죠. 네. 아, 좋은 멘트네요. 야, 진짜 애를 올리지. 오 좋더만. 그리고 이제 고용우 선수입니다. 아 또 이 선수도 있네요. 자.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짜낸 선수들이 자꾸 나오죠? 예, 영우 가자 영우. 초코 스트라이크. 영우 하나 쳐라. 본인한테는 정말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타석에서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쳐, 쳐. 밀어냅니다 파울. 들리는구나 얘가. 손이 들려. 뭔가. 지금 타고 파울이 되면서 불리한 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타석의 고용우. 고용우. 엄청 높아요. 원앤투. 어려운 카운트를 몰렸지만 분절하게 그리고 무조건 임팩트 있는 그런 타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커브가 깊숙하게 오면서 이제는 투앤투. 엄청 높아요. 풀 카운트까지. 네, 고마워요. 고마워. 가자. 이제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나요? 여기 여기. 타석의 김문호. 건우야, 타고 간다. 김문호 선수는 투어시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욕심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 김문호 선수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거든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자 문호. 어, 내까지 오게 해라. 내 안타 새끼다. 좀 차세 있게 한번 만들어봐. 발 빠른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아 초구 너무 좋다. 와 초구 너무 좋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 결정권을 핀포인트 제구로 시킬 수 있는 선수예요. 내가 제일 낫다 그래도. 아, 넓어졌어.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흥미로워요. 본인이 노림수를 가져갈 거야.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지. 마운드의 박경도.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겼어요! 결국은 엔터를 만들어내는. 계속 뚫려요! 3루까지 가요! 그래! 잡았다! 3루까지 들어가 들어가요! 야야야 문호! 야야야야! 오! 김문호 안 되죠? 아 문호야! 진짜! 도와! 가면 안 되지. 걸렸어요 김문호. 됐고 고용우 선수가 이 3루를 뛸 때 김문호 선수를 뛰면 안 되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여기서 잘못된 주루를 했지만 고용우 선수가 홈까지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문호 선수는 어설픈 플레이까지도 뭔가 계산된 완벽한 이 플레이로 보여요, 지금. 단언컨대 계산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번트도 멋있게 보이고 네. 어설프게 걸린 상황도 멋있게 그러니까요. 보이고 그러니까요.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어, 너무 영우! 발 빨라! 발 빨라! 어, 너무 영우! 발 빨라! 발 빨라!
공은 홈에 먼저 도착했습니다만 포수가 포구했을 때 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가면 안 되지 뭐 왜 가. 이광일 코치에게 혼나고 있는 겁니다. 성주에 가봐 성주. 높게 떴습니다. 후회. 준견수 낙구지점 포착 잡아냅니다. 이렇게 쓰렴. 마지막! 어디 어디 어디! 이번엔 또 한 점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7-0. 이제 9회말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9회말이 됐습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오주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누구보다 익숙할 선수가 바로 오주원 선수입니다. 이곳 목동에서도 투구 내용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뭘요? 코치 있나? 네, 회장님 좋습니다. 선두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권우영 가보자, 권우영! 투구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파울 지역인데요. 쇼, 쇼. 붙어, 붙어, 붙어! 원성준 잡아요, 원성준. 오케이, 오케이. 유격수 원성준이 여기까지 와서 잡아냅니다. 보나요? 끝이 있습니다. 팔이 또 감춰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 오늘 오주원 선수는요 정말 가볍게 투구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되면요 오늘 신재영과 오주원 선수가 합작해서 볼넷 하나도 없고 못 맞는 공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몬스터즈 역사상 1안타 완봉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1안타 무실점이요. 1피안타 무사사고 팀 무실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게요. 팀 퍼펙트 할 뻔했다. 아 신재영 씨. 네? 퍼펙트 못했잖아 니 때문에. 퍼펙트 니 때문에 안타 맞아가지고. 아. 안타 하나만 더 웃나. 왜? 뭐 하는 거야? 아 지나요 자꾸. 진짜. 아 또 손 굳네. 자 이제 정희찬 선수로 타석 연결됩니다. 자 가자 정희찬 가보자. 가자 짚고 짚고. 저거 스트라이크. 어? 이경준 선수. 메모가 있어요. 7회부터 지금 9회 현재까지 단 한 타자도 안 내보냈어요. 파울입니다. 전화고 좀 던져! 그냥 무슨 얘기 한번 하고 돌아오면 치셔야 돼요. 공 하나의 승부! 던집니다! 핫스윙! 핫스윙! 3대나요! 이자 투어! 아, 잘해준다, 좋아해! 야, 이제 손목 좀 비트네. 분명히 이 완벽한 이 투수들이 오늘 네. 이 경기를 압도합니다. 타석에는 대타 송서빈 선수입니다. 할 수 있다, 송! 가보자, 가보자! 제가 마운드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그런 장난도 많이 쳐요. 막 못 던질 것 같다 등등. 그게 진단 반 농담 반이고 올라가는 순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바깥쪽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스윙 돌려, 스윙 돌려! 스윙 돌려야 돼! 결과가 나오지. 바깥쪽 다시 스트라이크. 돌려 돌려. 자 정희영. 마무리 사심이. 과연 이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공 하나면 오늘 경기 무실점 1피안타 무사사구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최강 몬스터즈 1피 안타 무사사구 팀 완봉승으로 8승 달성하셨습니다. 신재영 씨 1안타 맞아가지고. 아, 안타 안 맞았으면 팀 퍼펙트인데. 아, 1안타도 맞으면 안 돼. 1안타도 잘못했어 네가. 네, 항상 쉬운 경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쉽게 승리하셨습니다. 쉽게 했네요. 네, 네. 오늘 캡틴 어땠나요? 오늘 경기. 네, 쉽게 했습니다. 네. 오늘 졌으면 위험했는데 안정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투수 두 명, 타자 두 명입니다. 야, 야, 표정 관리 진짜요. 와, 씨. 후보 1번, 6이닝 1피 안타, 7탈 3진, 방어율이 1.61까지 내려왔습니다. 맛돌이 투수 김재영입니다. 아, 매운맛이다, 매운맛. 맛 없어, 이제 맛 없어. 두 번째 후보입니다. 방어율이 0.90까지 내려왔습니다. 0.90이에요? 오주환 투수입니다. 문자디오, 문자디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도 편집이잖아요. 문자 보내면 나갈 걸 그거. 알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바로 뺐어요. 타자 두 명입니다. 413일 만에 홈런입니다. 서동훈 선수입니다. 어, 임팩트 있다. 임팩트 있어. 됐다. 됐대. 아. 두 번째 후보입니다. 4타수 2안타 2루타 1타점 박재욱 선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완봉하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팅입니다. 와. 2파전 아이가. 자, 박재욱, 오재원 탈락입니다. 저로 탈락. MVP입니다.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거. 화면 분할. 서동욱 대 이재영. 아, 맞들렸네, 저거. 또 이재영 대 서동욱. 누굴까? 표정관리, 표정관리. 재영아, 포기? 다이어트 팬이야? 이거 나오는데? 오늘 공동 없습니다. 한 명이 드리겠습니다. 야, 악하다. 413일 만에 MVP입니다. 서동훈입니다. 싸움이었네, A2P. 역시 대표가 조금 더 힘이 있네. 임팩트야, 임팩트. 사장 대 직원 싸움이었어요. 아슬아슬아 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주라. 안 됩니다, 안 돼. 네, 한 1년 2개월, 그죠? 한 14개월 만에 처음 MVP를 받았습니다. 높게 떠가는 이 타구. 워닝 트랙 감장 쪽 감장. 올라왔어요! 서동욱의 타구가 완벽한 아치를 그려냅니다. 오! 더 돌려요! 갔어요! 원쪽으로! 감장 쪽 감장! 성공합니다! 네, 시즌 2에서 제 목표는 저 MVP가 아니고요, 골든글러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목표가 또 있어요. 마세라티라고. 네. 26승 하면 호주 전 선수단 차량 한 대씩 사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